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가게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듯 들어가는 길 따라 장난감이 줄지어 반겨주는데요. 어린 시절 한 번씩은 꿈꿔봤던 장난감 가게 주인,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신유상 대표입니다. 장난감 가게라면 느지막히 문을 열 것 같은데, 직장인들과 같은 9시에 칼같이 출근한다는데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매장 오픈해서 지금 주변에 이제 물건이 흐트러짐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주말이라서 우선은 이제 내일 어떤 부분이 잘 나가는지도 좀 보고, 또 다른 각 매장들한테 또 이야기도 해주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한 장난감 가게. 고급 장난감 차부터 공주 장난감, TV 캐릭터 제품, 다양한 종류로 가득한데요. 진열에도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사실 재고가 많을 때는 좀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쪽에다 좀 놓고 좀 최대한 빨리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단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 위치를 압니다. 요 장난감이 어디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난치려고 일부러 좀 이게 진열장을 한 번씩 바꾸죠. 아이들 약 올리려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저 돈만 쫓기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는 신효상 대표. 덕분에 이곳에 온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